감자공주의 성경 동화. 친구들 안녕. 성경 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에서와 야곱.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후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었어요. 엄마인 리브가는 걱정이 많았지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단다. 두 민족이 나누어질 텐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드디어 리브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동생인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은 많이 달랐어요. 에서는 살갗이 붉고 털이 많았으며 사냥을 잘했는데 야곱은 피부가 희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하고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지치고 배가 고픈 에서가 집에 와보니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팥죽을 쑤고 있었어요. 야곱아, 형이 배고파 죽겠다. 죽 한 그릇만 다오. 그러자 야곱이 형에게 말했어요. 형, 나에게 마다들의 특권을 넘겨줘. 그러면 죽을 줄게. 좋아,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다고. 어서 죽이나 빨리 줘. 에서는 야곱이 준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어요. 세월이 흘러 이삭이 많이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지요. 이삭이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이제는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들에 나가 사냥을 해서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다오.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해 줄게. 그때 리브가가 그 말을 엿들었어요. 그리고는 야곱을 불러 말했어요. 야곱아, 어서 가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엄마한테 가져다 주렴. 맛있게 요리를 해줄 테니 아버지께 갖다 드리거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실 거야. 야곱이 걱정스레 말했어요. 엄마, 나는 형하고 너무 달라요.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시고 형이 아닌 게 들통나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요. 괜찮아.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입혔어요. 그리고 방금 요리한 맛있는 요리를 주며 말했어요. 됐어. 이 정도면 아버지도 분명히 착각하실 거야. 어서 들어가렴. 야곱이 이삭 곁에 다가가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누구냐? 저는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요리해 왔습니다. 오, 그래. 이리 가까이 와 보거라. 이삭은 아들의 손을 만져보았어요. 목소리는 분명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 후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에서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인 이삭에게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이 음식 맛있게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방금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벌써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느니라. 에서는 야곱이 자기보다 먼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것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니, 이 야곱이 나를 속이고 내 축복을 가로채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리브가가 이 소리를 듣고 급히 야곱을 불러 말했어요. 야곱아, 잘 들어. 지금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단다. 너는 하란에 있는 라반 삼촌 집으로 가거라. 형이 화가 좀 풀릴 때까지 당분간 거기에 가 있으렴.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후 홀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늙은 이삭이 깜빡 속았네요. 형 에서는 아버지에게 유산과 축복을 받을 맏아들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했지요.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화가 났겠지만 이미 이삭은 야곱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었네요. 오늘도 재미있게 성경 동화 들은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성경 말씀 듣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가들 키우시느라 어려움도 많으시지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힘내시기로 해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예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에게 참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찬양해요. 지혜롭고 착한 어린이, 건강하고 씩씩한 어린이로 자라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 힘드시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밤에 잠잘 때에 하나도 무섭지 않고 잠이 잘 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주님의 품 안에서 단잠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